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시나요? 가장 보편적으로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실 건데요.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하실 경우에는 설정을 통해 화질을 조정해서 낮은 용량 또는 고화질로 보낼 수도 있고 원본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일반 화질과 고화질 두 가지의 옵션만 있고 300MB를 넘어가는 영상이라면 따로 압축을 해서 용량을 줄여서 보내는 방식이라서 원본과 같은 고화질 영상을 보내기는 힘듭니다. 카톡 이외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등의 웹하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도 있는데 받는 사람도 해당 클라우드 계정이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애플의 iOS 제품 간에는 에어드롭을 이용해서 파일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간에도 퀵쉐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뭐 에어드롭이나 퀵쉐어링 기능은 파일을 주고받는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과 함께 iOS 기기가 아니거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기기와는 파일을 공유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갤럭시만의 숨겨진 기능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링크 공유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 간의 파일을 직접 주고받는 퀵쉐어와는 다른 개념의 파일 공유 방식인데요. 사용자가 삼성 클라우드에 공유하고 싶은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만들어주는 사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클라우드를 한 단계 거치는 방법입니다. 파일 하나당 최대 3GB의 용량까지 업로드가 가능하고 하루에는 최대 5GB까지 파일 전송이 가능한데요.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파일은 4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업로드 후에 따로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지워줘야 하는 귀찮음도 전혀 없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문서 파일이나 그 밖에 다양한 파일 형식을 업로드할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업로드 시에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점은 아쉽지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업로드 하셔도 되고 귀찮게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무선으로 전송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한 번만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앨범에 들어가셔서 공유하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을 길게 눌러 선택하신 후 아래쪽에 이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퀵쉐어 버튼 밑줄에 링크 공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링크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삼성 클라우드에 업로드 되게 되고 링크 공유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링크를 복사하셔서 문자나 카톡에 붙여넣기 하셔서 전송을 하셔도 되고 링크 공유 화면 아래에서 카카오톡 앱을 선택하셔서 이 링크 주소를 보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링크 공유 주소가 발송되게 됩니다. 카카오톡 나에게를 이용해서 보내시면 PC 카톡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에 PC에서 본인에게 발송된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PC에서도 바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PC든 스마트폰이든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다운받을 수 있고 전체 파일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 파일을 압축해서 zip 파일 하나로 다운되는 게 아니라 원본 파일이 하나하나 차례로 다운로드 되는 방식이어서 다운로드 후에도 따로 압축을 풀어줄 필요도 없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iOS를 탑재한 iMac, 맥북, 아이폰 등에도 링크 주소만 전송해주시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애플의 에어드롭이나 갤럭시의 퀵쉐어 기능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큰 용량의 동영상 파일이나 다양한 파일 형식을 전송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으면 하는 갤럭시만의 숨겨진 기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